식물, 동물과 대화가 되는 원리. 수행자들과 종교인들 중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극소수의 영성인들 중에 식물이나 동물과의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식물, 동물들과 의사소통이 되거나 감정의 교감 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사람과 대화하듯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간혹 볼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만물 형통의 능력이라 알려져 있으며, 영성인들 사이에서는 채널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꽃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원소 정령들과 무생물인 의자나 축구공과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아마겟돈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식물들과 동물들, 심지어 무생물과의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면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호기심이 자만감과 교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수한 능력이 생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드는 것일 뿐, 시간이 흐를수록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고 뭔가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만과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채널링의 늪에 깊게 빠져버리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식물과 대화를 하든, 동물과 대화를 하든, 무생물, 원소 정령과 대화를 하든, 바이러스나 세균과 대화를 하든, 나와 대화를 하는 상대는 식물이 아니며, 동물이 아니며, 무생물, 원소 정령이 아닙니다. 내가 대화를 나누고 감정의 교감을 나누는 존재가 내 눈앞에 존재하는 상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과 대화가 된다는 것은 식물의 전체 의식, 동물의 전체 의식, 원소 정령들의 전체 의식 속에 내가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접속 권한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원소 정령들의 전체 의식 네트워크망을 주관하는 천상 정부에 의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겉으로는 내가 식물이나 동물과 대화를 하는 듯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작동 원리는 천상 정부의 네트워크망 속에 채널러인 내가 접속이 되어 이미 천상 정부의 전체 의식이라는 네트워크망에 연결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들과 네트워크망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채널이 연결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이렇게 천상 정부 하늘로부터 천상 정부의 시스템에 접속 권한이 주어진 것이며, 그것이 나의 상위 자아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천상 정부의 의식 정보망에 접속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모든 메시지나 형상들은 천상 정부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천상 정부를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 그룹의 엄격한 정보의 보안과 통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과 대화를 하든, 귀신분들을 보거나 대화를 하든, 가이드 천사와 대화를 하든, 고차원의 존재와 소통이 되든지, 모든 것은 하늘의 완전한 통제 속에서 메시지 하나, 형상 하나까지 모두 계획하에 프로그램대로 하늘이 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바로 이렇게 준비가 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과 온갖 거짓 창조주와 거짓 예수와 부처들도 이렇게 천상 정부의 완전한 정보의 통제와 의도대로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장미꽃과 대화를 한다고 진짜로 장미꽃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호랑이와 대화를 한다고 진짜 내 앞에 있는 호랑이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채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며 채널을 주는 하늘의 의도대로 채널을 주는 하늘의 뜻대로 인류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며 분별력이 없는 인류들은 자신이 본대로 자신이 들은 대로 그것이 진실처럼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겟돈은 이렇게 하늘에 의해 준비될 것이며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도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특별해서 당신이 훌륭해서 당신이 수행과 기도의 성적이 뛰어나서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역할이 있는 것이기에 접속 권한이 주어진 것이고 접속 권한이 주어질 때 채널 메시지의 진실도가 정해져 있으며 형상의 진실도 역시 정해져 있으며 기간 역시 정해져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가 끝날 때까지 나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능력은 사라지지 않으며 내 역할과 임무가 끝나면 전기 스위치 내리는 것보다 더 쉽게 접속이 차단됩니다. 분별력 속에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조심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지만 이 우주에서 잘못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2016년 6월 17일 우데카